전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런던 올림픽. 이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있는 날에 선수들 응원 메시지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 같은 걸로 되게 실시간에 올라온 정보들도 보고요. 제가 잘 몰랐던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 우승 소식도 많이 접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SNS를 맞아요. 통해 참여하는 올림픽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올림픽의 감동을 공유하는 소셜림픽, 그 열풍을 소개합니다. 또 기쁨을 나누면 커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8일 한국 수영의 기대주 박태환 선수의 예선 첫 경기가 있던 날 1위로 들어왔음에도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실격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일 처음 우리를 열받게 했죠. 그 시간 한국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이같이 억울한 상황을 금세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시끌시끌했어요. 박태환 선수의 경기 직후 SNS에서는 잘못된 심판의 판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로 들끓었습니다. 심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공감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다른 뭐 사람들 페이스북은 전 세계인 사람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정보 나눌 수 있어서 그냥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SNS에서 올림픽의 열기는 과히 폭발적인데요. 몇 분은 제가 팔로우한 분도 있네요. 실제로 올림픽 기간 동안 SNS 이용량 통계 자료를 보면 6월 달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네. 원래 이맘때쯤은 그동안 수치가 내려갔었다고 하네요. 여름엔 좀 내려갔었나 봐요. 올림픽 효과죠. 이 같은 열기 때문에 효과. 이번 런던 올림픽은 소셜림픽이나 불리며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런던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까지 소셜림픽을 표방하며 출전 선수들의 SNS를 한 대 모은 허브 사이트까지 마련하고 있는데요. 많이 늘었겠어요. 이건 편하겠어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이 소셜림픽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참여형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해설자들이나 아나운서의 정보를 통하지 않고도 그 선수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소셜림픽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SNS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유도에서 김재범과 송대남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땐 전 유도 선수 이원희의 나비 효과 때문이라는 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경기 내용에 대한 항의도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위스 축구국가대표인 모르가넬라는 한국과의 경기에서 할리우드 액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요.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모르가넬라의 트위터에 찾아가 그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격분한 그는 한국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대표팀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워낙 그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촉발됐을 때 경쟁이 촉발됐었을 때 다 정리하는 그 선도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나왔었고 그 모르가넬 선수는 뭐 닭벼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양한 얼굴인데 또 대단해요. 특히 오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인데요. 여자 펜싱 경기에서 신아람과 경기를 한 하이데만 선수와 심판이었던 오스트리아의 바바라 차르의 페이스북은 잘못된 오심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글들로 곤물쳤습니다. 실제로 금메달을 땄었을 때의 정보는 한 만여 건에서 만 2천여 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6배에서 7배 높게 조준호 신아람 사건은 6만에서 한 7만 건 정도의 정보가 올라가고 있어서 그만큼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반응은 소셜림픽의 가장 큰 재미인데요. 실제로 13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나동혁 씨의 트위터에 글을 남겨봤습니다. 1초도 되지 않아 새벽에 있었던 박태환 선수의 1500m 결승을 응원하는 글들이 빗받쳤는데요. 와. 1초도 안 돼서? 전혀 모르는 분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지난밤에 어떤 경기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서 더 재미있고 더 빠른 것 같습니다. SNS로 즐기는 올림픽의 감동, 소셜림픽. 전 세계인이 올림픽을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